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태열이 있으면 시원하게 해야 하나요? 또는 태열이 있으면 목욕물 온도를 낮춰야 하나요? 여름이 되면 이런 질문하는 부모들이 거의 매일 있습니다. 오늘은 태열과 방안 온도와 목욕물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열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올려둔 태열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붙여드리겠습니다. 태열은 신생아 시기에 생기는 모든 피부병을 태열이라고 말합니다. 태열이 병 이름이 아니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열에는 열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열과는 별 상관이 없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열이 있다고 특별히 방언 온도를 낮춰야 한다거나 태열이 있다고 목욕물 온도를 낮춰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한 후 태열이 좀더 붉어져 보여도 병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욕물의 온도를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태열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똑같이 키우시면 됩니다. 다만 태열을 일으키는 병이 무엇인지 소아과사의 진료를 받고 확인하시고 신생아 중독성 홍반이나 신생아 미립종, 신생아 여드름처럼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는 병은 냅두시면 되고요. 접촉성 피부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처럼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은 치료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